위해서라도. 어땠습니까? 저는 첫인상은 잘 생각이 안 나고요.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.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진짜 진한 키스를 한 게 김진석 씨랑 그 문순희 작가랑 유명한 작가예요. 그 작가가 키스하는 데서 끝 이렇게 쏘이는 거예요. 엔딩. 그래서 우리는 그냥 코미디니까 살짝 해도 되나 보다 그랬더니 제대로 해라. 그러면서 그 있잖아 Time to say goodbye 이 음악이 나오는데 야 그때 결혼하기 전이거든요. 결혼하기 전 혼신을 다해서 근데 저는 너무 느낌이 좋았고 울었어요 울면서 그때 예술했어 나는 가끔 요즘 꿈에서도 당신을 만나는